다이어. 저희는 제 캐리어가 너무 좀 작은 것 같아서 큰 거를 사러 왔어요. 왕 큰 거 살 거예요. 왕, 대왕. 내 몸만한 거. 대왕 큰 거 안 되고? 대왕 큰 거. 대왕 큰 거. 대왕 큰 거 할 거야? 어. 근데 여기 키로수 오버하면은 좀 그렇잖아. 좀 가벼운 걸로 큰 거 사야지. 여기서 찾아야 돼. 찾아야 돼? 2층에 있어? 아, 저는 짐 싸다 말고 조금만 누울게요. 오피스텔에서 나머지 옷들도 갖고 와야 되고 순종이 미용 맡겼다가 오피스텔 넘어가서 저는 짐을 싸와서 순종이 집에다 데려다 놓고 이제 여기서 짐을 싸야죠. 우리 순종이 털 긴 거 이제 또 마지막이에요. 또 길긴 하겠지만 그치 순종아? 여기 한번 보여드려. 옳지. 전기장판 세상 좋아요. 캐리어를 샀는데 아니 아무리 봐도 매장에서는 별로 안 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좀 아 이거 너무 차이 안 나면 어떡하지 했는데 이렇게 다릅니다. 저는 델시를 좋아해요. 이게 전에 제가 쓰던 이쪽이 제가 쓰던 거고 엄마랑 여행 갈 때도 맨날 쓰는 거 이게 이번에 산 건데 델시가 프랑스 브랜드로 70년 됐고 가방에 바퀴를 단 최초의 회사라고 하는데 예전에 백화점에서 얘를 샀는데 바퀴도 너무 부드럽고 가볍고 이거 너무 괜찮은 거예요. 사실 캐리어에는 막 엄청난 기능이 필요치 않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델시 매장을 찾아보니까 백화점에는 없고 가까운 홈플러스에 있길래 홈플러스 가서 얼른 샀죠. 31인치 사이즈 크고 괜찮은 것 같아요. 성공! 이렇게 망 가방도 줬어요. 요런데 이제 속옷 넣고 신발이랑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짐을 싸봅시다. 일단 도착하자마자 뭐 비가 올 수도 있긴 하겠으나 그래도 공항에선 바로 리무진이 온다고 하니까 무거운 건 바퀴 쪽 이렇게 넣고 여기에 속옷을 좀 넣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좋네요. 하이 속옷 4개? 5개? 상의 속옷 2개? 그 다음에 저는 끝나시를 꼭 입기 때문에 끝나시 순종이 미용 맡기러 가고 있어요. 역시 낑낑대지만 강아지 가방에서 나올 수 없단다. 좀 자다 나왔어요. 한 20분? 순종아 가자. 아주 싫어가지고 난리가 났어. 복실복실 이쁘긴 한데 집에 털도 날리고 순종이 너도 답답해하고 벗고 옳지 다녀오겠습니다. 하세요. 우리 순종이 털 메고 올게요. 여러분 작업실 구조를 바꿨어요. 여기를 아예 뭐 먹으면서 하도록 노트북에 뭘 쏟은 이후로는 컵도 저기 멀리다 놓고 이제 여기는 뭐 적고 메모하고 그런 용도로 이거 가져가요. 이거 미스트인데 비행기 안에서 쓰려고요. 그리고 방에 있던 큰 책상은 여기다 갖다 놓고 건반은 아예 여기다 딱 픽스 시켜버렸어요. 그 이쪽 공간은 아예 비워놨고 촬영할 때 생방송 할 때 조명을 여기다 놓고 이 방이 지금 완전 엄청 더럽긴 하지만 옷까지만 걸면 되긴 하거든요. 화장대를 여기다 놨어요. 근데 지금 화장대가 좀 포화 상태여가지고 이 똑같은 거를 여기다가 하나를 더 사야 되나 그러고 있어요. 초콜릿 먹고 있어요. 따뜻한 커피 내려서 같이 먹으려고요. 원래 저의 계획은 밖에 중고 컴퓨터. 나 그런 상상 안 하세요? 여행 갔을 때 막 엄청 막 연예인 같이 막 사진 막 찍어도 화보 이런 걸 상상을 했었죠. 근데 체력을 비축하기 위해 편하게 많이 먹었어요. 프린터 갖고 있는데 컴퓨터를 챙겨버렸네. 따뜻한 거는 요 조그만 잔에. 맞다, 200ml. 얘는 빌레로이 앤 보흐라는 브랜드고요. 선물 받은 거예요. 아직 입안에 초콜릿이 있을 때. 이게 무슨 맛이지? 아 이거 케냐구나. 케냐의 특유의 이런 맛이 있어요. 흑맛! 그니까 초콜릿의 단맛하고 만나니까 묘하다. 고소한 맛이 덜해요. 그래서 저는 콜롬비아를 좋아하나 봐요. 무난하고. 일단 스타킹을 여유롭게 챙깁니다. 하나.
올리브영의 항균 테리 타이즈 100D. 100D가 뭔지 모르겠는데 사이즈 M에서 L. 이거 진짜 좋더라고요. 저는 압박 타이즈를 별로 안 좋아하고 이렇게 엄청 늘어나는 걸 좋아해요. 니트를 촉촉하게. 원피스. 일단 자판은 왼쪽. 코디하기 편하게 딱 붙는 치마. 6박 7일 내내 이것만 입을 수도 있어요. 이 흰 머플러는 나플라플한 거랑 같이 입도록. 가방 크네! 아, 이것도 괜히 넣고 싶네. 시부렁이 아니라 카메라거든? 내가 뭐 정신 나갔다고 혼자 시부렁 하겠어. 아, 정신이 나갔다니. 호텔에서 입을 수도 있는 얇은 반팔 티. 이게 또 너무 얇은 옷이 없으면 답답해요. 이렇게 찍찍이 가져가라 이거 전부 먼지 묻는 찍찍인데. 아! 포키 테이프를 가져가야겠네. 안 쓰겠지만 모자도 한번 넣어보고 괜히. 그리고 혹시 모르는 생리대. 위생용품을 많이 챙겨야 돼. 샀으면 되지. 근데 이 정도 챙겼다가 모자라면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사서 쓰고. 이런 편안한 와이드 팬츠. 근데 이걸 꾸며야 합니다. 다 꾸몄습니다. 그렇게 개는 게 아닌데, 줄을 따라. 오, 엄마 잘 긴다. 뽑기 테이프. 여기 사이. 아, 엄마 나 여기 흘렸어. 그럼 빨리 드라이를 해야지. 까먹었어. 다이소 여행용기 세트. 저의 샤워 세트와 스킨케어. 클렌징 오일, VDL, 폼 클렌징, 클리니크, 치약. 호텔에 당연히 있지만, 혹시 칫솔. 어떤 호텔에 치약이 없었는데. 달라면 주긴 하겠죠. 그리고 저는 아무리 좋은 호텔이라도 샴푸와 린스가 잘 안 맞기 때문에 헤어, 컨디셔너, 샤워젤, 티트리 워터, 바비브라운 아이크림, 동안 세럼. 아, 이건 클리니크 파우치예요. 혹시 건조할까봐 퍼프크림. 오일을 갖고 가고 싶지만 깨질까봐 무서우니까 부분 부분만 여드름 안 날 정도로 발라줄 라이브플럼부터. 수분크림 덜어놓은 거 다이소 공병. 선크림은 메이크업 파우치. 터지면 터졌지 깨질 건 하나도 없습니다. 빼먹을 뻔. 제 피부를 관리해줄 산소팩. 이거 진짜 좋더라고. 피부가 말끔말끔해져요. 짜올게요. 산소팩 짜왔고요. 공기를 만나니까 거품이 막 생기네. 열리면 혼난다. 샴푸. 김장 봉투가 있네요. 사고가 터지면은 수습하기 귀찮기 때문에. 오케이. 헤어 여기 드라이기가 호텔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내놓고 사이에. 제 생명 같은 볼륨 빗, 집게 핀들, 헤어 에센스. 안 잠겨도 돼요. 요만한 작은 파우치에 화장솜, 면봉. 아직은 화장품을 써야 하는데 일단은 자리는 여기 옷과 옷 사이. 요거 두 개 있는데 하나는 백팩에 하나는 캐리어에. 그리고 이런 비닐을 한 다섯 장 가져가야 돼요. 두통약 에드빌, 샤론파스, 밴드, 생명 같은 소화제, 마데카솔, 피부 혹시 가려울까봐 세레스톤지, 혹시나 감기약, 선글라스. 콧대가 있어야 편해. 기본 까만 구두와 음표 그려진 플랫. 하이요. 저는 일요일 아침에 엄마 뛰어온다. 뛰어온다. 비가 옵니다. 가방도 바꾸고 왔다. 잘 가. 안녕. 이거 마지막이야? 나 얘 못 봐. 그러네. 예찬이 또 가? 예찬아. 네. 잘 갔다 와. 잘 갔다 오겠습니다. 휴가 때. 백일휴가 꼭 나와. 네. 야, 빨리 가. 너 비행기 못 탄다. 아, 누나 못 뽑아도 어때요? 오늘 봤잖아. 그래도 전날에 안녕. 딱 아니, 연락해. 진심 차고 한번 해줘. 나 그 생각 하긴 했는데. 차고 있어. 여기 있어요. 차 있어요? 또 좀 있어요 차? 저는 없어. 가도 돼요. 저는 뭐 어떻게? 저 몇 명 타? 많이 타봐요. 다섯 명? 택시 타일 탈 거네. 방금 내일도 마치고 발도 맞췄어요. 촌스럽지만 나중에 추억이 될 것 같아서 남겨봅니다. 유튜버 생활 4년 차.
만 3년인데요. 해외 초청은 처음이에요. 다른 유튜버분들이 해외에 초청되는 거 보면서 부러워했었거든요.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근데 막상 초청이 되니까 겁이 먼저 났어요. 여차저차해서 짐도 싸고 지금이 새벽 2시 반이고 저는 7시에 일어나서 여기서 8시 반에서 9시 사이에 나갈 건데 처음엔 걱정 80, 가면 좋으려나 20. 근데 그게 점점 게이지가 바뀌어서 지금은 그냥 막연한 두려움 30, 40, 기대감 50, 60 이렇게 바뀌었어요. 가서 행사들 잘 참여하고 카메라에 잘 담아서 돌아올 것입니다. 잘 갔다 와서 이 영상을 보면 웃길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빠이염.